내 영혼의 양식. 이거 음식은 뭐냐면 육신의 육신에 필요한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음식이고 지식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영혼하고 이 육신하고 결합돼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혼도 이 에너지를 먹어야 되고 이 육신도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과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헷갈리느냐면 과거의 영매들이 영을 받으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이 자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항상 먹어야 된다라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히 여기라고. 요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게 몇천 년 전이에요. 받아갖고 일용할 양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걸 음식에다 갖다 붙여본 거예요. 자기가 그때 내 지식의 실력 질량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음식을 먹고 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이득을 아르켜주는 자연에서 아르켜주는 이것을 음식에다 붙여갖고 그래서 뭐 먹을 때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기도하는 것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지금 밥인 줄 알고 물질에다가 지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지식이 완전히 지금 상승해가지고 이 사회가 이제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만큼 상식이 일어날 만큼 지식이 아주 농축적으로 강해지고 나서 상식이 만들어지는 이때에 지금 뭐라고 정해놨느냐면 밥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정했어요. 상식으로. 그걸 정리를 해놔버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제 못 나와요. 내가 나와보니까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일용할 양식이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밥에다가 지금 가는 거죠. 아침 물 때도 점심 물 때도 나중에 찬 물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앞에 사람이 내한테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모르고 그게 일용할 양식이거든.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것이 많은 지식을 빨리 갖추어서 모르는 사람을 아리킨다. 선지식에 지식의 질량들이 달라가지고 선지식을 찾는 사람들은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 찾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데가 선지식이에요. 그러면 지식인들은 사회에서 그만한 지식을 갖추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들보다 나은가 봐야 되는 거죠. 박사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뭘 배우러 왔는데 뭔가를 물으러 왔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 지식을 갖다 대갖고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때까지 온 거죠. 진리를 달라고 온 거거든요. 진리를. 일반 지식은 우리도 다 갖추었는데 여기서 뭐를 하니까 뭐가 안 풀린다. 이래서 찾아오는 게 정신적인 지도자를 지금 찾아가면은 되는 줄 알고 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여기에도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 조직에서 가져오는 지식이 과거에는 조금 수준이 높았어요. 불교, 기독교, 도교 이런 데서 가져오는 지식들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데 지식이 조금 일반적으로 높았습니다. 높아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30%에서 지금 지식을 갖출 때 이럴 때 이 도파에 가지고 있던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던 조직 안의 지식이 50%에 있었어요. 일반인은 30%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면서 더 좋은 지식을 갖추려고 찾아가던 게 이 이제 종교를 하는 무슨 이 신앙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분들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 다른 거죠 이게. 이래갖고 잘 따랐죠. 따름이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성장을 해가지고 요만큼 자랐어요. 성장을 했죠. 이때는 도움을 받았는데 요래가 우리가 자꾸 도움받으면서 지식을 갖추면 이 사이가 성장을 해버렸어요. 요가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어디냐? 70%입니다. 근데 종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디 있느냐? 50%예요. 여기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지식 사회가 돼갖고 상식이 만들어지는 사회까지 왔으니까 70%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뭘 배우자고 가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아르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는 이게 돕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어떠한 형상이 돼갖고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땅에서 배울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지식을 갖추는 시대로 지금 살다가 지식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거를 지금 갖춰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진리를 찾는 겁니다. 다크다라는 얘기죠. 이 30%, 70% 이거 다 커가지고 지금 이제 요 우회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작품을 만들어도 뭐를 만드느냐 하면 영적인 거를 찾아요. 영. 진짜 영적인 걸 찾는다. 메시지 이런 거 그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이놈이 뭐냐 이걸 찾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뭐냐 누구냐. 이제 지식을 갖추려고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이기 때문에 인터넷 가면 다 있으니까 또 사회 그냥 이야기하는 게 다 지식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찾는 추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이 선 위에 걸 찾는다 이 말. 이러면 사람이 다 컸다라는 얘기거든요. 땅에서는 다 컸고 이제 영적인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찾는 게 내 마음을 찾고 내 영혼을 찾고 내 자신을 찾고 그리고 이게 과학도 우주 과학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한계의 위에 올라가 논단 말이죠. 지식 위에 철학이거든요, 이게. 이때까지 철학은 전부 다 지식 철학이고 이제는 지식 위에 철학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아무도 지금 내줄 사람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상식에 갇혀버렸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우리를 아르켜줄 분을 기다리는 그게 아르켜주는 게 뭐든지 아르켜줄 사람이 오면 생활도를 이끌어준다. 생활도. 네 생활 속에서 생활을 바르게 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네 앞에 사람도 모르고 네 옆에 사람도 모르고 네 자식도 모르고 왜 자식인지 내가 부부가 만나면 왜 만나는지 도반을 만나면 왜 만나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을 지금 모른다. 이게 생활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냐 하면 수행자는 다 수행자인데 구도자다. 구독. 배우는 구도자.